완전 요리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저거 이태리 요리 같은 네. 느낌이 딱 드네. 향이 일단 이태리, 이태리예요, 여기. 와, 이야, 이쁘다. 솔직히 한입 한 박스 테이프 그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버섯이 쫀득쫀득 부드럽고. 어머! 이제 보시죠. 자, 바게트 위에다가. 네. 아, 아 이게 또. 네, 바게트 위에 올리는. 너무 맛있다. 완전히 이태리, 뭐, 이름을 모르는 무슨 이태리 음식 네, 같은 예. 느낌이 든다. 사실 7,000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진짜. 네. 7만 원 같아요. 진짜로. 남자친구랑 네. 분위기 잡고 싶은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고 싶은 그런 날. 너무 예쁜 생각. 어울린다, 어울린다. 예쁜 생각. 버섯 한입 스테이크의 비법은요? 가성비의 맛. 자, 지금부터 가성비 외길 인생 저 궁 셰프가 초간단 초일품 버섯 요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버섯 샤브샤브의 기억은 모두 지워 버섯! 오. 너무 맛있어서 안 잊어버리는데. 궁 셰프가 오늘 선보일 가성비 요리는요, 바로 단돈 7,000원으로 만드는 버섯 한 입 스테이크입니다. 아, 버섯 한 입 스테이크. 네. 버섯 스테이크, 오, 왠지 기대되는데? 네. 네. 네, 한 팩이 5,000원입니다. 한 팩이 한 5,000원가량 하는 양송이 버섯. 그리고 뭐 2,000원가량 정도 되죠, 매출이야. 와. 자. 아, 이건 한 몇 분 컷입니까? 이거요? 어. 이거 한. 아, 이거 좀 걸려. 7분 걸립니다. 오, 7분. 네. 7,000원 7분. 네. 아, 나 칩자 되게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들. 양송이. 꼭지 떼는 것 세상 제일 쉽죠? 그렇죠. 속권 넣으면 따르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TV 보면서 돌리셔도 되고. 너무 쉬워서 TV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봐야죠. 이렇게 해서 양송이 버섯의 기둥은 빼내고요. 예. 자, 여러분들 스테이크 드실 때 고기. 그러니까 씹을 때 약간 식감이 좋은 근막이 있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나 같은 경우 근막 있는 거 근막 있는 거 약간 네. 저도 네네 그런 거 자 근막 자 이제 근막을 또 만들어줘야죠 오 아 그 버리지 않고 네. 아 그게 근막이 되는 거야? 예 오 우와 아 알뜰하게 쓰네 어머 궁 셰프예요 그러네 어머 이게 이제 양송이 버섯도 꼬리 부분이 더 쫄깃쫄깃하잖아 아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네. 아~ 자 여기 이제 스테이크 만들어야겠죠. 아, 이제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두 개씩 드셔야죠. 아 지금 인원수. 아 세는 거. 역시 셰프네요. 야. 그 기둥을 뺐을 때 맛하고 빼가지고 다져서 넣는 맛하고도 달라지겠죠? 달라지죠. 아,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조금 식감 쪽에서 많이 차이. 식감도 많이. 약간 고기 사이에 근막 씹는 식감도 나고요. 그리고 향도 훨씬 풍부해지죠. 아무래도 이렇게 막 다져. 그렇구나. 다졌기 때문에. 오. 어. 오. 어. 아. 어. 메추리알을 날거를 거기다. 오, 저거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요. 너무 이쁘다. 예쁘다. 아, 사이즈가 딱이네요. 이쁘다. 이게 보통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양송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나오지 거기. 물이 나오면 이제 그 물이 그렇게 좋다고 막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액기스라고. 이게 액기스라고. 그래도 안 그래도 그. 농촌진흥청에서 네. 그걸 이제 실제로 분석을 했대요. 근데 이게 버섯이 99%가 물이래요. 아, 그래요? 어, 나머지 1%가 이제 당, 아미노산 성분들이 아.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익으면 그냥 드시는 게 좋대요. 아, 상관없구나. 자, 팬에 올리브 오일을 아, 올리브 오일. 150ml. 네. 많이 들어가는 거? 오, 많이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간다. 150ml. 그리고 기름이 끓어오르면 마늘 들어갔어요, 먼저. 고추를 넣으면 됩니다. 이쯤 되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어떤 요리가 좀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기 새우만 싹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렇죠. 감바스. 감바스. 네. 감바스가 생각나시죠? 네. 이게 사실 스페인에서 정말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인 감바스. 감바스 요리의 기본이 되는 마늘 기름 소스를 스테이크 소스로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소스. 아, 마늘 소스. 네. 아, 좋아요. 아, 근데 버섯으로? 아, 이거 맛있으면 우리 도입합니다. 메뉴로? 알토란에 늘 말씀드리지만 알토란에 3% 주셔야 됩니다. 이 메뉴. 알토란에 3%를 좀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6% 됩니다. MBN 사장님 더블 들어왔습니다. 더블로 가자. 네. 더블. 야. 이게 올리브유가 혹시 기름이라서 조금 기름이 많으면 좀 그렇지 않나. 버섯 좋은 식재료 가지고 기름에 또 튀기면 그렇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된 오일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생성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깜짝이야. 살짝 좀 잔열에 좀. 잔열에 있어도 이렇게 좀 놔두고요. 이 나머지 근막 좀 넣어서. 거기다 남은 건 거기다. 사이. 사이 사이. 근데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성민 씨. 엄청 잘하세요. 어? 엄청 잘하세요. 엄청 잘해? 저는 공 셰프. 네, 공 셰프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면 혼자 살아. 너무 잘하면 혼자 산다고. 아픈데 얘기를 하시네. 충분히 혼자서 요리를 잘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달걀빵 같기도 하네요. 달걀빵. 자, 이제 약불로 좀 줄여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익을 때까지 개인적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뚜껑을 덮고 익히는 이유가 뚜껑을 덮고 익히면 열이 새어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버섯의 맛있는 즙도 빠져나가지 않고 빠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며칠을 잘 익어야 되니까. 익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익었습니다. 지금 한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끝낼게요. 이게 뚜껑을 만지면 이제 온도로 알 수 있거든요. 뚜껑만 요리를 많이 해보니까 아는구나. 네네. 우리 이제 예전에 그 만두를 찌거나 막 그랬을 때 그 김이 날라오죠. 네네. 김이 싹 나오잖아요. 그 김을 손으로 싹 잡으고 만두가 익었는 줄 알았어요. 어머, 멋있다. 멋있다. 냄새. 냄새. 며칠이야? 45초 기다릴게요. 45초. 네. 45초, 1분 채 안 기다려. 45초. 네. 45초 됐어. 야. 완성. 하이세이. 하이세이. 야, 귀엽다. 야, 이건 뭐 사진 찍어야 된다. 향이 너무 좋아요. 그치? 어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온 것 같아요. 버섯향이 아주 좋은데요? 어린 내도 그냥 아주 완전 환장하고 한 입에 쏙 들어가. 너무 좋아하죠. 아유, 그건 뭐 완전. 그리고 이제까지 못 봤던 요리잖아요. 그쵸. 일단 신기하잖아. 일단 비주얼로 합격. 와. 네. 버섯 위에 소금하고 후추를 조금 뿌릴게요. 네. 거의 뭐 공기 반 소금 반인데요. 아니, 이 퍼포먼스가 엄마 가슴에 꼭 필요해요. 저기까지. 그것까지. 완전 완전 요리네. 아니, 없을 수가 없겠는데. 이태리 요리 같은 느낌이 딱 드네. 향이 일단 이태리.
이태리예요 여기. 와, 야, 이쁘다. 고급져. 자, 이렇게 해서 공셰프의 버섯 한입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네, 다 함께 맛을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맛있겠다. 어우, 기대된다. 와, 마늘이 빡빡. 솔직히 한입 한박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어요. 버섯이 쫀득쫀득 부드럽고. 어머! 드셔보시죠. 야, 바게트 위에다가. 네. 이게 또. 네, 바게트 위에 올리는. 너무 맛있다. 완전히 이태리, 뭐, 이름을 모르는 무슨 이태리 음식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가서 바로 해 먹어봐야 되겠네. 네, 이건 해 먹어야 돼요. 진짜? 네. 그쵸? 해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도입을 해야겠다. 양송이 고유향이 그냥 그대로 식감으로 느껴지면서. 사실 7,000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진짜. 네. 7만 원 같아요. 진짜로. 남자친구랑 네. 분위기 잡고 싶은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함께 나눠먹고 싶은 그런 날. 너무 예쁜 생각이야. 어울린다. 어울린다. 예쁜 생각. 버섯 한입 스테이크의 비법은요. 양송이 버섯 안에 메추리알을 채워 매콤한 마늘 기름 소스에 익힌다. 아, 별거 아니네요. 간단하면서.